들어왔습니다. 우리 저희가 항상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 꽤 오래 했는데 언제 카메라 들어오는 것도 잘 모르고 네. 네. 아마 익숙할 때쯤 되면 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국회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익숙한 국회로 여기 출연료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네. 개인의 공매도 기간, 그러니까 대여 기간이 길어졌다는 게 뭐 별 뉴스 아닐 수는 있어요. 예. 다만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매도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로 뒷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예. 도대체 나한테 내가 공매도를 하면 나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며 네. 빌려줬으면 그분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못 파는지 아니면 팔 수 있는지 네. 나한테 빌려주고도 주식을 팔 수 있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옆집에서 저 드릴을 빌려오면 네. 그 집주인은 드릴을 못 쓰는 게 정상인데 네. 네. 공매도는 나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분도 팔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라서 뒤에서 벌어지는 마술의 비밀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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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얘기는 사실 이거 좋아하시는 주제는 아니죠. 공매도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 5월부터 이제 부분적으로는 재개가 됐잖아요. 네.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부분적으로 지금 재개가 됐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공매도 개인들이 하려면 사전 의무 교육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 받아야죠. 홈페이지에서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하도록 하려는 약간의 장치를 해놨는데 어. 그게 한 지금 이수하신 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4만 명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공매도를 좀 하고 있다는 건데 네. 여전히 이제 지난번에 재개할 때도 그렇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했던 게 논란이 나왔던 대표적인 이유가 말씀하셨던 대로 공매도의 기간이 공매도라는 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네. 내가 먼저 판 다음에 나중에 갚는다. 그렇죠. 그게 공매도인데 네. 빌리는 기간이 기관은 무제한으로 빌리는데 개인은 60일로 딱 제한되어 있다. 60일 1회 이러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개인은 기관들끼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야후 메신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신저로 형 나 뭐 삼성전자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와요. 네. 내가 그래서 빌려와. 그래서 먼저 팔아.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나 그거 필요한데 갚아라. 네. 여기서는 이제 전문용어로 리콜이라고 하던데 리콜 요구가 없으면 내가 계속 그냥 쓸 수 있을 거야. 나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야. 공매도를 먼저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팔았어요.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팔았는데 안 떨어지고 올랐어요. 예. 그럼 난 손해잖아요. 그렇죠. 안 팔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이게 언젠간 떨어질 것이다 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면 기관들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돌려달라고만 안 하면. 나는 돌려달라고만 안 하면 계속 제가 그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몇 년이고?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돌려달라고만 하지 않으면 난 계속 쓸 수 있다. 그게 기관들의. 그러면 빌려준 분이 그거를 팔고 싶을 때는 못 팔죠, 그 대신? 팔고 싶으면 바로 달라고 하죠. 바로 달라고 하면 바로 빌려서 주던 바로 주도록 그 의무 조항이 있으니까 빌려준 사람이 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다만 그러면 예를 들면 연말에는 주총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빌려준 네. 분이. 네. 그러면 연말에는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니면 그렇겠네. 그건 그렇겠네요. 그렇겠죠.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기관들의 경우에는 네. 보통에 보니까 평균 빌리는 기간이 국내 기관은 64일, 네. 외국인은 75.1일로 돼 있어요. 이게 평균이 그렇다는 뜻이니까 네. 뭐 몇 개월 훨씬 길게 공매도를 유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개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60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60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60일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근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달라고 하면 중간에 하루 빌려줬는데 다음날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주긴 줘야 돼요. 그런 의무는 있어요. 그러나 기관이니까 뭐 어디서 빌려서 다시 그갚는 건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 뭐 나는 괜찮아 계속 써 하면 계속 쓰는 거고 근데 개인은 물론 60일이라는 기간이 보장은 돼 있어요. 내가 60일까지는 절대 달라는 사람은 없다. 달라고 해도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60일까지는 보장이 돼 있으나 대신 60일 넘어서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공매도로 한번 했는데 네. 공매도를 빌려서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쳤어요. 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올라버렸어. 그럼 손해잖아요. 예. 아 이거 어떡하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티는 기간이 60일 버티면 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갚아야 돼. 그 하려면 다시 빌려 일단 네. 갚고 예. 다시 빌려야 되니까 포지셔닝을 60일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들은 60일 동안 보장해 준 거다. 안 갚아도 되는. 60일 동안 기간을 보장해 준 거라고. 전세 기간이랑 같은 거네요. 중간에 맞습니다. 안 나가도 되고. 네. 그런 건데 막상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60일이라는 무조건 단축된 딱 마감 시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은 평균이 60일, 외국인은 75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평균 상환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바쁘시구나. 아, 바쁘십니다. PD님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읽어드릴게요 일단 당일날 상환하는 비중이 26.7%. 그럼 개인들은 공매도 쳐도 당일날 되갚는다? 되갚는 비중이 오전에 공매도 오후에는 되갚고? 그렇습니다. 1일에서 5일이니까 일주일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되갚는 기간이 37%.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일주일 내에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뒤에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네. 50일을 초과해서 거의 60일을 꽉 채워서 빌리는 비중은 한 4.5%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체로 짧게 하는군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는 분은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오래까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네. 고 해석하시기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제 해석은 오히려 요 사진이 아닌데. 제 해석은 그 사진도 아닌데. 더 하나 더 앞입니다. 아, 요겁니다. 아, 요겁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미 네. 60일이라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미 공매도라는 전략을 쓸 때는 그렇지. 짧게 그냥 하고 말겠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60일이니까. 그래서 60일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이 일주일 맞아요. 이내로 맞아요. 아, 이거는 짧게 하고 그럼. 내가 만약 틀렸으면 바로 팔고 끝. 맞아도 팔고 끝. 이렇게 하지. 그렇지. 공매도를 지금 내가 한 6개월을 내가 가지고 공매도를 쳐야 되겠다. 이건 분명히 6개월 내에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방학 이게 동안 잠깐 온 교환학생이라면 네. 사랑을 시작하지 않죠. 그렇지. 60일 그렇지. 후에 가실 분이라면. 그렇죠. 마음을 함부로 주면 안 되지. 그렇지. 함부로 나는 마음을 주지 않지. 네.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60일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당일이나 일주일 안에 끝내는 승부를 하지. 맞습니다. 60일 이 기한이 없으면 개인들은 50일, 60일, 70일 다 할 거다. 기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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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차이가 있었고. 네. 아,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정부가 어제 밝힌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기본적으로 늘리고 네. 90일 플러스 알파, 90일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러니까 원하면 연장이 계속 가능하도록 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환하고 다시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하여튼 개인도 기관하고 똑같이 일단 무조건 90일은 보장해 주고 네. 90일 이상 나는 뭐 6개월을 하고 싶다 하면 계속 연장하는 걸 이론적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정부의 발표인데 이제 대개는 여기까지 보통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보통의 뉴스 프로그램이라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 공매도를 하시더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아이템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희는 백브리핑 아닙니까? 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굳이 개인들은 60일로 제한을 하는지 네, 1번 네, 네. 굳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네. 2번은 기관들은 빌렸다가 빌려준 사람이 뭐라고 안 하면 계속 쓸 수 있다. 이거는 뭐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볼펜 빌려주고도 나 괜찮아. 빌려준 사람이 너 계속 써? 쓰는 거지. 근데 문제는 야 갖고 와. 그럼 바로 줘야 되잖아요. 기관은. 예, 예. 그런데 개인은 60일 동안만 빌릴 수 있지만 중간에 잠깐 볼펜 갖고 와 하더라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한테 빌려준 사람은 급하니까 달라고 할 텐데 나 팔아야 되니까. 근데 안 주면 그분은 못 파나? 개인한테 주식을 빌려준 분은 개인은 60일 이전에는 갚으라고 해도 흥 안 갚아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분은 60일 동안은 아예 소유권 내지는 매매에 대한 권한을 행사 못하는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게 이게 이게 이제 공매도는 사실은 뒷단에 되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부터 다릅니다. 개인 기관들끼리 서로 빌려주는 건 대차라고 하고 기관 개인한테 빌려주는 건 대주라고 하잖아요. 네. 주식을 대여해 준다. 대주. 근데 대주는 뭐 물론 몇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일 많이 대주로 할 수 있는 그 빌릴 수 있는 주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투자할 때 그 미수거래 말고 신용융자라는 거 하잖아요. 증권사에서. 몇 달씩 빌리는 거. 그렇죠. 돈을. 아예 예.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예. 그 돈으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융자로 투자하실 때는 담보를 걸게도록 돼 있잖아요. 내 그러니까 뭐 증거금으로 뭐 40% 걸어라. 그렇죠. 내가 내 주식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그렇죠. 또 주식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을 담보로 잡혀요. 네. 왜냐하면 그 담보비를 일정 비율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더 떨어지면 그 돈 반대매매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신용융자로 산 주식에 대해서는 담보로 잡혀요. 예. 그 담보는 증권금융이라는 회사로 담보로 잡히고 네. 왜냐하면 그 빌려주는 재원이 주로 증권금융에서 빌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증권금융이 담보로 받아온 그 주식에 대해서 예. 누군가 투자자가 신용융자로 해서 산 주식을 담보로 받은 그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금융이. 예. 이걸 빌려주는 거예요. 대주로. 아 마치 그럼 집으로 치면 내가 내 집을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네. 은행이 그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다. 그런 셈입니다. 그런 셈입니다.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집은 내가 사든 세입자가 사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맞아요. 주식은 담보로 맡긴 주식은 이거 뭐 하냐 이거 뭐.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일이라는 제한이 왜 있느냐. 네. 그럼 담보로 받은 빌린 거니까 그 사람이 팔면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을 팔면 갚아야 돼. 예.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 그 주식을 갚진 않더라도 뭔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누가 사서 신용융자를 샀다. 예. 그러면 이걸 담보로 받아서 난 누구한테 빌려줬어. 근데 얘는 팔겠대. 그럼 네. 바로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권금융이. 그러니까 다른 거라도 이렇게 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물량을 다 줄 수가 없어. 아. 내가 받아온 100% 대주 물량을 받아왔는데 담보 물량 받아왔는데 100을 누군가에 다 빌려주면 돌려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를 통해서 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네. 담보로 맡기면 그 맡은 주식 중에서 일부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는 거군요. 네, 네. 왜 네. 일부만 빌려주냐면 갑자기 달라고 하면 네. 빌려준 거를 회수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남겨놓은 요구에서 이제 갚으려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60일이라는 제한도 놓고 네.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물량도 그래서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네. 이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빌려줄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여튼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로 한번 보시면 조금 설명이 쉬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가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되나요? 나가서 하는 거 가능한가요? 연필이 없어. 연필이 없는데 이게 혹시 보이나요?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되네. 아, 이 혹시 표를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방금 그 표를?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뜨죠? 또요? 이건 안 되네. 아, 그건 안 된대. 이건 안 된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표를 그냥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 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증권사 지금 이게 현황이에요. 현재 예를 들면 저 파란색으로 새 모양이 있는 게 증권금융이에요. 증권금융이 그러면 담보로 받은 증권은 주식 물량을 네.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에 100주 100주씩 이렇게 배정했다고 봐요. 저 파란색 리본 같은 게 증권금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증권금융이 이렇게 대주 물량을 빌려줄 물량을 할당해줘요. 네. 그러면 그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누군가 A, B, C가 개인들이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난 빌려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위의 사례처럼 한 명이 한 증권사한테 100주씩 할당해줬는데 네. 한 증권사가 120주를 빌려갔어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재고가.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우린 100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못 빌려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20주는 못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두 번째가 30주로 주문해서 남잖아요. 여기 남아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고가 아. 할당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아. 지금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사실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됐다. 똑같은 대주 물량에 대해서도. 네. 근데 이걸 통합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되면 모자라는 주식을 옆으로 이쪽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만 바꿔도 한 증권사는 30주만 주문해서 70주가 남으니까 남은 70주를 네. 필요하면 저쪽에도 빌려줬다가 이쪽에도 빌려줬다가 좀 네.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아, 그러면 같은 대주로 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빌려줄 수 있을 테니 그러면 90일 정도 혹은 계속 이렇게 N차로 좀 늘려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증권금융하고 금융위의 생각인데 뭐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네. 왜 3일만 빌려주냐 일주일 네. 왜 안 빌려주냐 네. 물어보면 야 빨리 반납을 해야 다른 분한테도 빌려줄 거 아니야 라는 건데 네. 지금부터 5일씩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비디오 가게들끼리 서로 그 동네 비디오 가게들끼리는 아, 그렇습니다. 누가 비디오 빌리러 왔는데 우리는 없어 반납을 안 해서 그럼 옆 비디오 가게에서 옆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남은 거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 되면 그렇죠. 손님들한테도 굳이 3일 만에는 갖고 오세요 안 해도 된다는 그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별히 대주 물량이 사실 늘어나는 건 아닌데 옆으로 이렇게 빌려다 알겠습니다. 주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좀 전에 안 되다가 지금 이제 피디님이 아 지금 이제 되는 거예요? 해내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아니 피디님 표정이 네, 이제 됐다 됐는데 왜 안 하냐 한번 해볼게요 된 김에 팬이 야, 팬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미 설명 다 들으셨겠지만 저희 저희 PD님 사기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네 팬이 여기 있는데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루하지만 한번 더 들으세요. 그 전에는 이게 됩니까? 이 되죠. 그 전에는 100주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예. 100주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120주 주문하면 여기는 모자라잖아요. 100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디오를 못 빌려주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되면 120주가 주문해서 그럼 여기서 비디오 여기 있습니다 하고 20주를 여기서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는 증권사 거를. 아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당연히. 100개 있는데 30개만 빌려갔으면 70개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옆에 그러니까 증권사한테 빌려. 손님한테 반납하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만 만들면 지금 현재 대주 물량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네.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90일로 늘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런 거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보려면 쉽지 않네.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쉽고 항상 뭘 이렇게 준비하면 그게 더 어렵고 전자시판으로 밑줄을 그어서 하는데도 굳이 네. 도움이 안 되네요. 아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 참 잘 안 되네. 우리 PD님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돈순 보람. 네 잠깐. 그렇다.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증권사 대주 서비스 하는 데도 지금은 19개 정도 되는데 네. 한 28개 대부분의 증권사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뭐 여유 물량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은행도 왜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면 네. 예금 못 돌려주죠. 예금 못 돌려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사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근데 내가 그 돈을 옆에서 빌려서 갚으면 돼. 그렇죠. 국민은행에 뱅크런 나면 네. 신한은행에서 빌려줘라. 그러면 진짜 조금만 있어도 되죠.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빌려와서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비디오 가게나 은행이나. 궁금한 건 그럼 공매도의 원료, 식재료가 되는 그건 네. 그 종목을 신용 매수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신용 매수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힌 그 물량. 네. 이 공매도의 먹이 내지는 재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빌리는. 네. 그러면 신용 대출을 안 받으면 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은 신용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위험하고 예. 불안하고 뭐 예. 그래서. 예. 그럼 그런 종목에서는 공매도도 안 되겠네요. 물량이 엄청나게 없죠. 이 물량 말고도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나는
이거 대주 물량으로 빌려주는 거 허용합니다 하는 것도 가끔 있긴 있는데 자발적으로 빌려줄래요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 신용융자가 안 되는 종목은 상당히 없죠. 근데 다행이다 뭐... 신용융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회사인데 공매도 마저 막 하려면 다행히 공매도는 그런 데 잘 안 된다. 지금 이미 지금 허용되는 게 코스피 200, 코스닥 150개만 지금 허용이 게다가 돼 있으니까 네. 나머지 종목들은 현재 안 되잖아요. 됐습니다. 아, 뭐 전자칠판에서 막 번개치고 난리 난다 정말. 우리 뭐 어디 중고로 샀어요 혹시? 아닙니다. S모 전자. 미싱크몰 이런 데서 샀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산 거 산 거 같은데. S모 전자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거 같은데. 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좀 배우고요. 잠시 네. 후에 일당백 인터뷰에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또 재밌는 상식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좀 듣고 보고 돌아오죠.